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한 이유로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잘안 되는 경우에 갈등이 생겨서 병원을 뭐 개업을 이제 중단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병원이 잘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누군가는 더 치고 나가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여기서 좀 속도를 늦추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에서 이견이 생겨서 갈라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결혼 생활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이유로 헤어지거나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밉지만 또 계속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개원의 결과물 병원을 이제 자식이라고 한다면,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이 잘 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 만족감과 병원에서 얻는 소득 때문에 동업자가 밉지만, 네, 병원을 뭐 유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게 또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 개원, 동업을 끝내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면 이 병원을 문을 닫자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 한 명은 나는 이 병원을 내가 갖고, 그 지분이 이제 반반이었을 텐데, 이 병원을 내가 갖고 이 병원을 내가 계속 운영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동시에 내가 이 병원을 갖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공동개원의 원칙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가능한 최대한 디테일한 약정서를 작성해라라는 것인데, 병원을 서로 이제 끝내자라고 했을 때, 이 병원의 가치를 청산하고서 반반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아까 소득을 5대5로 나누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소득을 5대5로 나누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는 것이, 병원을 이제 영업을 종료하고 나서 추후에 세금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오는 세금도 사실 반반 부담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싸움이 안날 방법이기 때문에, 소득을 반반 나누고 세금도 반반 나누는 것이 네,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은 병원을 내가 계속 운영하고 싶고, 한 명은 나는 뭐 다른 곳에 가서 새로 오픈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떠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분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서 넘겨줄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누구에게 의뢰할 것인지, 그냥 둘이 상의해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고 싶다고 싸우면 그것도 또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되겠죠. 임플란트 치료는 사실 주변에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했더라도 내 주변 사람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임플란트 치료를 대부분 받아 보셨을 거고,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분들의 경우에 병원에 오셨는데, 아,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보통 놀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아마 질문도 뭐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알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하셨을 텐데, 임플란트 치료는 이제 우리가 치아를 상실했을 때, 이를 빼거나 빠졌을 때 하는 치료인데, 치아가 상실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빈번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풍치이죠. 이가, 그러니까 세월에 의해서, 잇몸병에 의해서 이가 흔들리고 아프고, 그래서 이를 빼게 되면 그이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잇몸병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 사실 연령과 관계가 좀 있다고 볼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주염, 풍치가 진행이 되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해지면 이제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잇몸병이나 풍치가 아닌 이유로도 이를 빼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가 썩는다라고 얘기하는 충치. 충치의 경우에도 치아의 뿌리 쪽까지 진행된 심한 충치의 경우에는 이를 살리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치가 심한 경우에는 이를 빼고 젊은 나이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외상, 어디서 이렇게 부딪힌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이가 부러지거나 빠졌을 때도 그때의 치료
계획으로 선택지는 이제 임플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나이 이상 때에 치료 권하는 치료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를 빼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권해드리는 가장 많이 선택되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임플란트 치료는 우리가 잇몸 뼈에 이제 시술을 하는 건데 잇몸 뼈가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는 조금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있다거나 사춘기 중이라거나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는 조금 성장이 완료된 이후로 미뤄서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치과에서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뭐 뼈가 부족해서 혹은 뭐 전신질환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인공뼈를 이식한다거나 이제 뼈 이식술을 통해서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고 전신질환의 경우에는 사실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출혈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좀 이렇게 더 중증의 질환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좀 미루거나 다른 선택지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요즘 기저질환 하나씩 대부분 가지고 계신데요.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기저질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니까요. 혹시 임플란트 시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1대1로 상담할 때 말을 하기 어려운 것이긴 한데 왜냐면 하는 게 좋아요라고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꼬시는 느낌이 들까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가 없는 것이 어떤 건강의 유지나 수명의 연장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래서 유럽의 연구를 보면 이제 특정한 연령대 노인 인구의 연령대에서 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을 사는가를 조사했는데 확실히 이가 없는 분들이 더 오래 못 사신다 라는 연구도 있고 또 내가 어떤 기저질환이 있어서 몸을 건강을 관리하고 그런데 이제 영양 섭취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가 부실해서 밥도 잘 못 먹고 제대로 못 먹는다 라고 하면 사실 그게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 기저질환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치아를 회복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너 어디 나와서 임플란트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와봤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환자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보철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가 한두 개가 빠진 경우에 우리가 선택하는 치료 옵션으로는 브릿지라고 하는 이제 그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양쪽에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이제 씌운다거나 또 이가 이제 여러 개 빠진 경우에는 틀니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